시민 VJ 이간복입니다. 저는 지금 휠체어 테니스 경기가 진행 중인 여름홀 테니스장에 나와 있습니다. 남자 복식 금메달전이 한창인데요. 한 손에는 테니스를 들고 휠체어로 이동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박진감 넘치는 휠체어 테니스의 경기 현장, 저와 함께 살펴볼까요? 휠체어 테니스는 하반신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테니스의 한 형태입니다. 코트, 공, 라켓, 스코어링 방식 등 전반적인 규칙은 일반 테니스와 동일하지만 선수들이 특별히 고안된 휠체어를 사용하며 공을 두 번 튀기는 것이 인정된다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휠체어 테니스는 장애인 올림픽의 공식 종목이며 그랜드슬램 대회에도 별도의 부문이 존재합니다. 특히 전 야구선수 출신인 김명재 휠체어 테니스 선수의 이야기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김명재 선수는 프로야구팀 두산에 입단해 활동하던 중 22세의 젊은 나이에 사고를 당해 안타깝게도 팔, 다리를 온전히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좌절하지 않고 지난 3월부터 테니스채를 잡으며 휠체어 테니스를 시작한 김명재 선수는 휠체어 테니스 선수로 성공해서 시구자로서 야구장 마운드에 다시 서겠다는 새로운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휠체어 테니스 선수들은 총 6개 금메달을 놓고 뜨거운 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승부를 벌이며 코트를 달구는 휠체어 테니스 선수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름홀 테니스 경기장에서 시민 VJ 이건복이었습니다. 비장애인들의 경기에선 볼 수 없고 장애인 경기에서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이색 종목으로 골볼이 있습니다. 골볼은 1946년 실명한 퇴역군인들의 재활을 위해 고안된 장애인용 스포츠로 소리가 나는 공을 이용해 상대팀 골대에 볼을 넣는 경기인데요. 고무 재질로 만들어진 공 안에는 방울이 들어있어 소리로 굴러가는 방향과 속도를 짐작할 수 있으며 경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눈가리개를 착용한 모든 선수들은 촉각을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또 골볼은 계속되는 빠른 공수 전환으로 강인한 체력이 필요한 경기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에게 가장 비중 있는 엘리트 스포츠일 뿐만 아니라 재활의 목적이나 생활 스포츠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골볼은 꾸준히 인기가 증가해 많은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주 성황리에 폐막한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이어 오는 11월 4일부터 인천에서 열리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도 골볼을 비롯한 장애인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시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인천시의 다양한 소식을 신속하게 확산하고 소통의 징검다리가 되어줄 SNS 서포터즈 2기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5일까지며 인천시 SNS 서포터즈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나눔 장터가 열립니다. 재활용 장터, 주제별 장터, 종이팩 수집, 기부 장터 등을 만나볼 수 있으며 행사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10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소통 북콘서트가 진행됩니다. 강연자는 김창옥 휴먼컴퍼니 대표와 마당을 나온 암탉의 저자 황선미 작가며 홈페이지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동구가 11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5주간 운영되는 2014 인천도시재생대학의 수강생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도시재생대학은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한 팀이 되어 지역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실습 위주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가 11월 8일과 15일에 사이버학습 공개 강좌를 개최합니다. 수강을 원하는 시민은 홈페이지의 특강 신청 게시판을 통해 10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